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산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온갖 산 나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도 바로 이 넝쿨 식물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새순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렇게 나물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아주 천하 별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물을 드실 때에 그냥 담백하니 한 가지만 드시고 싶을 때는 한 가지만 데쳐서 나물무침 해서 드시는데, 여러 가지 맛을 함께 보고 싶을 때 나물을 채취할 때몇 가지 채취하죠. 함께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여러 가지 입안에 그봄 나물 향이 아주 극하니 아주 봄 나물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여기 보이는 이새 넝쿨 식물의 새순은 바로 달애나무 새순입니다. 이렇게 봄철에 올라오는 달애나무 새순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 또 말렸다가 두고두고 묵나물로도 먹죠.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싱싱하지 아주 상큼합니다. 이 달애나무는 약성이 뛰어난 약나무로 유명하죠. 달의 열매가 열릴 때는 담금술로 담아 먹기도 하고, 뿌리나 줄기를 담금술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달여서 먹기도 하는 아주 명약이죠. 이 달애나무에 함유하는 성분은 비타민이나 유기산이나 또 당분, 단백질,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카로틴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항암식품으로서 아주 인기 약초죠. 해서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간 기능에 좋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부었을 때 위염, 관절염, 또 신경통에 이 말린 뿌리 30g에 물약 700ml를 붓고 약불로 달여서 마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식도암, 위암, 유방암, 해열, 갈증 제거, 이뇨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바로 달애나무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산나물 중에서 달애나무 새순이었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